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소망 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후반부 시대소망 37장 후반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펼치는 성경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 선악 간의 대쟁투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빌려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352페이지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이 선악의 싸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하는 행동, 조금 더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좀 세게 하면 우리가 하는 짓을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많고 심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절대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선악의 전쟁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말 것입니다. 자기 힘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전반부에서는 복음 전도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꼭 복음을 뭐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태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몇 가지 말씀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지혜가 있습니까? 왜 여기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는지 아마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정확한 배경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 우리 조석과 또 예언에 지내보면 그 뱀의 그 민첩성을 가르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주 뱀이 상당히 눈치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뱀을 다 닮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 뱀의 그 아주 민첩성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은 배우고 또 비둘기의 순결함, 비둘기의 그 비둘기가 어떤 면에서 순결한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둘기는 순수하고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또 새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혹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에 뱀처럼 가야 할 곳 속히 가고 또 빠져야 할 곳 속히 빠지고 그러나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재치가 있으셨다.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아주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재치가 있으셨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사려가 있으셨고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에 대하여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골똘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흘려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나 어떤 태도를 취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만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면밀히 살펴서 대하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얼핏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그런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사람 같으면 자기 판단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될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개인의 개인차를 충분히 인정하시고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또 친절하시고 또 최대한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지만 책망받아야 할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들이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지금 감정으로 대하는지 정말 나를 아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견책하셨지만 언제나 그분께서 사람들을 견책하실 때에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또 눈물이 섞여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항목과 비슷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순화되고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다고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시대소망 353페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각자의 타고난 기질과 언어의 습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대로 하지 말고 자신을 잘 자제하고 절제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기 시대소망 353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어떤 자극이 올 때, 어떤 충동이 올 때에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어떤 논리보다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을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배우다가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좀 어렴풋이 깨달은 그 사람이 본인 다니는 교회 목회자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교회 교리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옳던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흔하진 않지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경을 가르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두 목사님의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은 잘 분간을 못할지라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대개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화 안 내고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를 벌컥 내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뭐가 모자라니까 저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침착하게 대화를 하는 것은 논리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를 이기라는 권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낸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충실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박해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박해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박해와 시련을 견딜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박해가 진리의 빛을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일에 이용될 것이다. 그 예로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총독들이나 높은 사람들 앞에 평상 도무지 가까이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때문에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물을 때에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많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저도 군대에서 이제 한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로 위에 무슨 내무반장이나 이런 바로 위에 상관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라고 막 욕을 하고 군대 이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막 야단을 치던 사람들인데 이제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뭐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이제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무반장이 이제 우리 뭐 내무반장도 아닌데 다른 데 있는 내무반장인데 저를 굉장히 좀 뭐 욕하고 하던 사람인데 자기 침상 옆으로 부르고 다른 내무반장도 한 사람 옆에 와서 앉아서 저에게 네가 믿는 신앙이 뭐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두 내무반장 앉혀놓고 한참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박해가 아니면 도무지 뭐 그 네오반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런 박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듯이, 아마 장차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핍박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같지 않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사전 교육하시는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을 가지고 영혼이 불멸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몸은 죽여도 뭐는 못 죽여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그 뒷말을 보면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영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 중에 생명 혹은 숨, 때로는 사람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6절에는 그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거기 마음이라고 한 것이 푸시케입니다. 혹시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뭐 관주가 아니더라도 거기 마음에 일자가 있습니까? 일자?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일자가 있어요? 그 일자를 밑에서 보면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숨, 생명 혹은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무엇은 지울 수 없습니까? 아, 그 신앙하는 정신, 그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몸을 핍박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신문 받을 때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미리 그 예상 문제를 내고 답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미리 뭐 답을 준비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말씀은 언제 준비하라고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진리를 다루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루어야 할 일이지 갑자기 무슨 시험 앞두고 시험 준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곤경에 처했을 때에
누가 할 말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요? 예,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기억나게 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뭐 예,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내일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자 힘쓰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길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고자 애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잘 잊어버릴지라도 자꾸 세포 속에 입력을 시켜놔야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컴퓨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컴퓨터는 집어넣지 않은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꼭 뭔가 집어넣어서 입력을 시키고 저장을 시켜놔야 필요할 때 누르면 그것이 나오지 안 집어넣은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자꾸 집어서 넣어두면, 저장시켜두면 그게 언젠가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입력된 말씀을 자극시켜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증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자기 의견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권면보다 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두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도자들은 타협으로 화평을 사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명절날 제사 드리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다 제사상에 절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괜히 집안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절하는 것은 화평을 위해서 원칙을 파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지만 진리와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화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과의 불화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의 편견이나 오류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갈등과 또 그들로부터 받는 미움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356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 잠시 한 가지 원칙 양보했다고 해서 지속적인 화평이 잠깐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그럼 또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이제 제가 이런 합회나 연합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원칙이 제정이 되면 만들어지면 이제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원칙대로 하면 너무 원칙대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약간 좀 뭐가 여지를 두고 조금 편법을 하면 원칙대로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지 말은 들어요. 기왕의 말 들을 바에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또 궤변을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사람들하고 불화한 사람은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하늘의 원칙에는 언제나 자비와 사랑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는지를 항상 생각할 때 거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견디기 힘든, 정말 참기 힘든 박해 중에 하나는 가족들로부터 비난과 또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와 혹은 참된 신앙 때문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민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선뜻 진리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도 이 교회가 옳고 정말 진리인 것을 100번 인정하면서도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귀어온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게 다 후회할 일이 되겠죠? 그때 잠시 친구들과 이상하게 됐어도 또 교회에 뭐 뒤집어질 만한 분란이 혹은 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선택했었으면 하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듣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 설명 필요치 않죠?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다고 늘 집안 사람들과 불화하게 싸우고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신앙과 진리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되 어디까지 지키라는 것입니까? 목숨이 다할지라도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진리의 깃발을 들고 혹은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라고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실종하게 한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어넣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형편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여기 시대소망 356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 다음 문장이 저에게 또 상당한 파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참 표현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아주 괴로운 슬픔을 당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을 때에 그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도 파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 현대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항상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 말씀이 참 힘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한 역경에 처하든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에게까지 욕이 돌아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욕이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은 우리 주님께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낼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나는 하늘의 축복을 그대에게 전하여주는 내게 체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바친 나의 희생에 참여함으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자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시의를 받을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망 357페이지의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나의 바친 희생에 참여함으로 나를 시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멸망으로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가? 여기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언행이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소망에 보니까 357페이지에 보면 8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희생과 시련을 피해서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본받아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는 것,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 의심을 품고 괜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없는 생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생활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직접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우리는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살아가는 습관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전해야 될 복음을 소유한 중대한 사명을 가진 대림 성도들로서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태도를 날마다 연습하면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